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셀 업체나 소재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일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상당히 우수한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와 일본 그리고 중국 이 세 개의 나라가 결국은 배터리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에서 인플레 방지 법안 관련해서 배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 일본이 이제 경쟁 업체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본의 OEM 자동차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non FDA 국가이고요. 배터리 밸류 체인 일본 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고체 전지 상용화 지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 규모의 경제가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일본 패나소닉의 주요 양극재 공급사인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의 주요 니켈 제련 설비는 일본에 또 위치하고 있고 니야마의 그 신규 니켈 정비 설비를 건설하고 기존 하리마 황산 니켈 생산 정비 관련된 설비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에 양극재 신규 생산 설비 역시 일본 서부의 베시 에미 지역에 건설할 것으로 밝혀졌는데 따라서 테슬라가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 양극재를 공급하는 패나소닉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플레 방지 법안에 요구하는 크리티컬 미네랄 요구 사항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배터리 부품 생산 비중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이 미국 내 양극재 공성 건설을 할 뿐만 아니라 주요 소재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지 않는 한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 미국이 궁극적으로 FTA 국가로부터 조달이라는 조항을 아예 수정을 먼저 하거나 또는 갑자기 미국과 일본이 FTA를 맺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그 인플레 관련 법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OEM과 한국 2차 전지 업체 또는 일본 배터리와 양극재 중심 한국 소재 업체 간 협업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그 크리티컬 미네랄 리큐먼트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포스코나 고려아연 등 금속 가공 업체들과 협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등의 미국 내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그간에 전고체 전지에 큰 공을 들여왔지만 전고체 전지 상용화 시점이 더욱 지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고체 전지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가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의 에너지 밀도 향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이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전반적으로 일본 업체들이 상당히 늦어지면서 국내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등의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분야에서 일본 업체들과의 협업 지속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결국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까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LG 화학이 좀 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LG 화학은 기존의 케미칼 부분이 이제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경기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다소 디스카운트를 또다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LG 화학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시너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결국 굉장히 그 그룹사상 여유 있는 투자 재원으로 적실성 있는 사업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의 믹스 다변화 결국 석유화학 부분의 CNT 사업의 영역의 확대라든지 첨단 소재 부분은 양극재, 분리막, 바인더, 첨가 등으로 상당히 믹스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LG에너지 솔루션과의 수직계열화 양극재 내재화가 40%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주목할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LG화학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하이니켈 양극재와 분리막, CNT 순서로 시장을 선도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수직계열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보다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 컨소시엄인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업 영역이 업스트림, 즉 니켈과 리튬 등에서 출발해서 양극재 제조 그리고 배터리 셀로 이루어지는 수직계열화 전략이 명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제조 원가 절감 시도도 충분히 될 수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5년 생산 캐파가 580기가와트를 감안한 양극재 필요량은
81만 톤 정도 수준입니다. 계열사 내재화율 40%를 고려한 LG화학의 출하 필요 물량이 32만 톤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상장한 성장성이 부각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X의 리튬앤 배터리 테크 ETF라는 게 있는데 국내 2차 전지 종목의 영향이 가장 큰 높은 글로벌 ETF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MSCI, 12월 코스피 200 유동 비율 관련해서 10월 말 패시브 관련해가지고 LG화학이 다소 편출될 가능성이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 직접적인 리튬 배터리 사업 비중이 낮은 배경으로 볼 수 있고 LG화학의 청산 규모가 약 3,155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의 매도 물량이 이 청산에 의해서 ETF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주가가 약간 하방 압력을 받고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LG화학에 대해서 중장기 접근이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LG화학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